이 복숭아 숯나방은 5월 달부터 신초가 나기 시작하면, 5월 달부터 이렇게 신초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은 계속 괴롭힙니다. 과일 없을 때 이 신초 끝을, 항상 신초 끝을 여기를 집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즙을 빨아먹고 살고. 복숭아 숯나방, 그 다음에 복숭아 숯나방 부치가 있습니다. 부치. 숯나방 부치가 있어요. 숯나방하고 여러분 숯나방 부치하고 다 성충될 때까지 활동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예, 안녕하세요. 산골자 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또, 예, 복숭아 숯나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숭아 숯나방은, 예, 어떻게 보면, 예, 충, 살충의 최대적이죠. 저희 과일 농사 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숭아든 자두든, 예, 매실이든 뭐, 이런 횟가류에 특히 많은 복숭아 숯나방. 예. 이 복숭아 숯나방은 저희는, 예, 자두농사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복숭아 숯나방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 복숭아 숯나방은 5월 달부터 신초가 나기 시작하면, 5월 달부터 이렇게 신초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은 계속 괴롭힙니다. 과일 없을 때 이 신초 끝을, 항상 신초 끝을 여기를 집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즙을 빨아먹고 살고. 복숭아 숯나방, 그 다음에 복숭아 숯나방 부치가 있습니다. 부치. 숯나방 부치가 있어요. 숯나방하고 여러분 숯나방 부치하고 다 성충될 때까지 활동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단지 틀린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숯나방은 자 매년 5월달 신초부터 7, 8월까지 신초를 계속 신초 끝을 이렇게 잘라서 복숭아 숯나방이 자르는 거 보면 이렇게 딱 집으면 집어 놓습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집어 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에 똑 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끝에 세 가지 네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게 나무수는 아무리 어려도 여기 자르면은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실험을 해보세요. 여기 잘라놔 보세요. 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요. 그렇게 해서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일밭에 나무 끝을 보면은 이렇게, 예, 생장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적심을 한다 그러는데, 이 가지들은 도장지는 적심을 하지만 나무 끝은 이렇게 살려놓잖아요. 이렇게 살려놓는데 끝을 보면은 약이 이제 덜 가고 하면, 특히 약이 덜 가고 하면 여기는 보면은 세 개, 네 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주로 전부 다 복숭아 숯나방이 씹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 숯나방은 매년 5월부터 신초 때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과일한테 피해를 주고 7, 8월 달 신초까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숯나방과 복숭아 숯나방 구치가 알에서 성충까지 피해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자라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나 숯나방은 다 자라면은 과일이나 신초에서 얘네들은 떠납니다. 떠났다가 또 오고 떠났다가 또 이러는데, 숯나방 부치는요, 단지 틀린 점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점은 과일에서 숯나방 부치는 떨어지지 않고 피해를 준 과일 밑에다가 꼬치를 답니다. 자기가 또 2차 어떤 자기 자손을 거기다 종자를 붙여서 또 거기서 먹고 살려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꼬치를 답니다. 과일에다가 꼬치를 달아서 피해를 주는 게 숯나방 부치고, 그게 틀립니다. 숯나방과 숯나방 부치가 그런 점이 틀리고, 특히 이 숯나방 부치는 이 자두나 모과 이런 복숭아 이런 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과일에 숯나방은 유충이 파고 들어가지고 숯나방은 부산물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분출시켜요. 밖으로 이렇게 과일에 들어가면은 숯나방은 보면은 갉아먹는데 보면은 과일에 보면은 이렇게 뽀글뽀글 나옵니다. 뒤로. 과일 뒤로 이렇게 불순물이 나와요. 톱밥처럼 진액처럼 쭈글쭈글쭈글 나옵니다. 나오는 게 숯나방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어가지고 해놓으면은 노린재나 이제 심신나방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보면 또 이게 뭐가 집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숯나방 부치 피해는, 숯나방이나 숯나방 부치 피해는 매년 한, 크게 나누면 한 4회 정도, 매년 4회 정도, 5월, 6월, 예, 5월, 6월에는 상순이고,
예, 7, 8월 달 가면은 이제 하순,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방제할 때도 그 지역에 따라 기온이 틀리기 때문에 얘네들 오는 게 틀립니다. 남쪽 지방에 빨리빨리 오겠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방제를, 약방제를 제때제때 하시는데, 순나방이나 순나방 부치는요, 1년 내내 방제를 해야 됩니다. 과일 딸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예, 그리고 노린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저, 여름에 되면은, 이제, 예,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린재 같은 거는 시작을 해서 7, 8월 달에, 7월,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추위 같은 데 피해를 주는 걸 보면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과일이 이제 성과가 돼가지고 과즙이 좀 생기고 과일이 커지면은 과일이 이제 핵 분열 현상에 의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커집니다. 과일이 처음에 이렇게 다 달리면은 한 방울도마도 만할 때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하면 확 커져요. 그 다음에 또 휴면기에 들어가요. 과일이 이제 정체기에 들어가요. 성장 정체기에 들어가서 과일이 좀 있다가 또 보면은 6월 말부터 6월 한 20일, 남쪽 지방에는 6월 한 20일경, 저희 지방으로 보면은 한 6월 말에서 7월 초, 요때부터 과일이 또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아, 7월 또, 한 중순이나 말까지 확 커집니다. 그러다가 또, 또 정체기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과일이 이제 익을 때, 추위로 따지면은 익을 때, 모든 과일은 익을 때 확 커집니다. 맛이 들면서 확 커져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때는 다 커져요. 그래서, 예, 비대제 같은 경우에도 요런 두 번째, 예, 핵분열 현상에 의해서 과일이 세포 조직이 분열하면서 커집니다. 그럴 때, 예, 비대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대제를 물론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비대제는 고를 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과일이 굉장히 좋고 비대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대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과일이 젖꼭지처럼 과일 끝이 이렇게 젖꼭지처럼 추위가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나오고, 예, 약간만 이렇게 나오고 추위가 과일이 이런 식으로 돼야 정상인데 과일 끝이 젖꼭지처럼 이렇게 많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공판장 같은 데도 가보면은 추위가 너무 굵어가지고 이렇게 굵기는 한데 끝이 볼록 젖꼭지처럼 튀어나왔어요. 그런 비대제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고 추위 품종이 다른 자두도 있어요. 이제 그 포무사 후무사 같은 거, 진진 같은 것도 물론 여기는 더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좀 그렇게 생겼지만 추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예, 그게 심하게 그런 거는 잘라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과일 다 수확하실 때 그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비어 있을 거예요. 볼록볼록한 거는. 그런 너무 비대제를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에 경매하시는 분들 전혀 그런 거 모릅니다. 과일 좋다고 경매, 과일 크다고 경매 시세 많이 놓고 하는데 그분들도 과일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제대로 과일을 보고 경매를 논, 그, 저 금액을 이렇게 경매하는 거지 그렇게 하심. 제가 작년에도 그런 걸 봤어요. 한번 직접 가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려주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좀 그런 분들도 과일 모양을 봐서 이 과일은 어떤 것이다. 대충은 알지만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농민들이 가서 알려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순나방은 5월부터 7월, 8월까지 계속 과일 딸 때까지 과일에도 피해를 주고, 신초, 1년 내내 신초에 그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월동기에, 방제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월동기에, 무조건 그, 저, 다른 거, 균 같은 것도요, 세균성 구멍병이나 뭐 이런, 그, 뭐, 검은 전문의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잉크병이죠, 잉크병. 잉크병 때문에, 잉크병이 원래 검은 전문의병이 표준어입니다. 그 잉크병이라는 것은 우리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이 잉크물을 칠해 놓은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잉크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계 방제를 잘 하지 않습니까? 동제 방제를 아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때 잘해야 과일 농사에 어떤 병충해가 없이 이 농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해야 이런 종류의 어떤 나방류의 알도 다 죽습니다. 보르도액 같은 거 특히
그런 거는 나방에 알을 쓸어놨어도 도포시켜서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르도액 같은 거 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석회, 유황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잘 동계유까지 잘 뿌려야 됩니다. 한 두세 번을. 2월, 3월에 특히 방제를, 동계 방제를 잘 하셔야 이런 복숭아, 순나방, 여러 가지 자두에 든 충들을, 충균들을 다 잘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충해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지, 이미 발생이 되면은 위험합니다. 거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저 밑에 김천이나 의성, 경산, 이런 단지 쪽에는 그 같은 작물을 많이 하는 단지 쪽에는 병충해가 더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는 날씨만 벌써 고온다습해지면 병충이 막 돌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산골에서, 이 영양 산골에서 저희 이 주변에 자두가 전혀 없어요. 영양이 한 30가구가 되는데, 제대로 한 사람이 한 30가구 그래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떨어져 있어요. 보통 4km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주변에 자두 농사하는 분이 없습니다. 사과 농사는 좀 있어요. 산골에, 심신 산골에, 산골 오지에 저희만 자두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병기가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병기를. 제가 뭐 방제도 철저히 하지만은 거의 병기가 없어요. 병기 없다. 지금도 보시면, 둘러보시면은 깨끗합니다. 저희 과일이. 아주 깨끗해요. 자, 이게 동해 입어가지고 가지가 지금 거의 안 나와서 이런 거지만 자두를 보세요. 깨끗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둘러보면서 자두가 같이 굵지 않고 잔 거는 다 따냅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굵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요. 옆에서 저는 미련 없이 이런 걸 땁니다. 이런 걸 미련 없이 따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이렇게 커야 정상인데 이게 잘잖아요. 이런 걸 제가 아침 저녁으로 따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1번가가 90%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1번가가 90%까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자두를 계속 굵게 키워야죠. 잔 거 만 원짜리 많이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굵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도 따내야 됩니다. 예, 여기에 충분하잖아요. 이게 따내고. 이런 식으로 잘고 처지는 과일이 보여요. 딱 가다 보면. 그래서 여기 잎이 없어서 따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둬보세요. 하나, 둘, 셋. 굉장히 가지, 나중에 가면 굵어집니다. 얘네들이. 이런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미처 못 딴 거죠, 이제. 이런 걸 따내야 돼. 이런 거 안 커져요. 여기 굵은 게 두 개가 딱 껴 있어요. 그럼 안 커져요. 이걸 따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예, 요거도 우박 맞은 게 아직도 있네요. 이거 보세요. 우박 맞은 겁니다. 이거는. 우박 맞은 게 아직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다 빼주긴 하지만, 일단은 따내야 옆에 게 큽니다. 그래서 따내야 됩니다. 이 끝에 것도 안 큽니다. 이렇게. 너무 끝에 달아놓으면 나무도 안 크고, 안 자라고, 이 끝에 달아놓으면요, 나무도 안 자라요. 그래서 이걸 끝에 거는 이렇게 자기도 안 자라죠, 과일도. 그렇게 따내야 됩니다. 따내고 이렇게 아직도 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 눈에는 보면은.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 방제는 그런 식으로 동계 방제부터 철저히 하시고 1년 내내 복숭아 순나방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약 칠 때 지금까지 제가 8차, 9차 약까지 제 그 채널에 여기 보면은 거기다가 자두 방제약을 1차부터 9차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셔서 그대로 하시면은 1차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시기시기마다 그 방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벌레하고 균을, 충하고 균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대로 1년 내내 농사 지어도 됩니다. 순나방 방제약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끝에. 이것도 지금 보세요. 또 보이지 않습니까? 우박 맞은 거. 이 우박 맞은 건 다 따내야 되고, 그래야 옆에 게 굵어진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씻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나무 밑에 저희처럼 저렇게 저런 거 놔두면 안 됩니다. 저런 거. 저기에 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풀, 나무, 낙엽, 특히. 이런 나무 밑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지저분하게 저희가 더 많아요. 이쪽처럼 깨끗하게 저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보세요. 나무 잘라가지고 봄에 바빠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놔뒀는데요. 제초제 관리만, 잡초 관리만 하고 있어요. 잡초, 낙엽, 나무 자른 거, 전지, 겨울 전지한 거죠. 겨울 전지, 도장지 전지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저희 지금 바빠가 못 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대신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올겨울 치우겠지만 또 못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방제약을 칠 때 꼭 밑에까지 칩니다. 밑에까지 방제약을 칠 때 나뭇 밑에도 항상 잘 쳐야 돼요. 나뭇 밑에도 다 방제약을 뿌리세요.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런 작물 말고 고추나 다른 작물도 이 밭 옆에까지 이렇게 원래는 방제를 밭 주변까지 하는 게 벌레를 다 막는데 좋겠죠. 농약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나무 밑에, 가수 나무 밑에 잔재물, 낙엽, 풀 같은 거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과음을 관리하는 게, 예, 모든 병충해, 순나방, 예, 부치나 순나방이나 얘네들이 거기서 겨울을 월동을 나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예, 순나방 약은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순나방 약, 살충제죠. 알타코아, 애니충, 신기록 D, 어바운트, 바이고, 볼리암타고, 자칼 등 제가 지금 9차까지 올려놓은 약입니다. 이 약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세요.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예, 약효가 좋고, 약은 계속 같은 걸 계속 치면 이 벌레들이나 충들이 내병성이 생겨가지고 안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가 내성이 생겨서 얘네들이 이 약을 이겨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여기도 보세요. 너무 많이 달렸네요. 이런 잔 거 다 따내야 되는데. 여기는 내 손이 또 안 갔네요. 아우, 잔 게 많네요, 여기. 이런 거 겹치는 거 따내고, 이거 따내고. 여기에 그 가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지 않습니까? 이런 가지에 한 1m 50 되는데 한 10개만 다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따고, 넷, 다섯, 여섯, 예,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저 끝에 거는 따고 아홉 개, 열 개 이런 식으로 다뤄놓으면 됩니다. 이 순나방 얘기하다가 또 과일이 보이니까, 예, 과일 농사지니까 과일이, 과일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과일 열매밖에 안 보여요. 눈에 열매를 어떻게 달았나. 지금 장거를 따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것도 또 이제 우박맞은 것 뒤에, 예, 여기도 복잡하죠. 이렇게 이런 게 무진장 많아요. 남을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거 따내야 되고, 예, 여기도 그렇고. 아이고, 이거 참 할 일이, 내가 할 일이 많네요. 여기도 이거 우박 맞은 거네. 이거 따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따고, 여기 위에도 이런 거 하나 따내고, 또 이것도 따내고, 이거 없으니까, 예, 이것도 따고, 이것도 따고, 결국은 세 개 다 따내고 하나만 놔둡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래야 굵어져요. 모여있으면 절대 안 굵습니다, 과일이. 예, 그런 식으로 미련 없이 저는 과일을 따냅니다. 예, 여러분 따내세요. 사비가 자두는 조금 있는 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과일이 익으면서 거의 없어지는데, 사비는 많은 거는, 사비 많은 거는 사비도 따내세요. 따내셔야 돼요. 자, 오늘은 복숭아 순나방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기며 어떻게 관리, 순나방 방제를 해야 되며, 또 약은 무슨 약이 있는지, 거기까지 순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